여기에는 송정천, 오늘 한경 순찰을 해봅니다. 8월 16일. 여기에는 외국인 학교 있는 데입니다. 지금 현재 옛날에는 올해까지만 하도 요 수중보가 있었습니다. 수중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중보를 철거를 했는데, 수중보 철거를 할때 우리 송정천으로 연락을 좀 주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참 연락 없이 한 것만 하도, 이래 수중보를 없앤 것만 하도 너무 감사합니다. 기장군 측에서는 진짜 이 지금 어디로 맨들란가, 수중보를 다시 맨들란가 모르겠지만 수중보는 절대 맨들하시면 안 됩니다. 이래 아예 차라리 이 자연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면은 놔두게 되면 기장군 측에서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어디로 맨들게 되면은 그게 여기에 농수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. 아무리 비가 안 오도 어도 자체는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. 우리 송정천의 멘트로 어도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. 진짜 너무 고맙지요. 이야, 나 진짜 이래 풀이 나가 있었기에는 이렇게 얼마나 좋노. 자연이야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제발 이 자리는 수중보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. 자연으로 그대로 좀 놔뒀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공사하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한참 오랫동안 해야 되겠는데, 진짜 너무 기장군청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. 수중보를 없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촬영은 여기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.